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자동화가 뭔지 요걸 한번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려 그래요. 요걸 우리가 그래 자동화 이 개념, 자동화라고 하는 이 단어로서 표현하는 바가 뭔지 그걸 이해를 해야지 또 우리가 진행하는 코딩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동화, 우리가 말하는 제가 말하는 자동화라고 하는 것은 무인화와 같아요. 무인화입니다. 무인화예요. 무인화이고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일의 주체를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컴퓨터죠.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 시스템. 좀더 구체적인 예를 든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컴퓨터를 이용을 해요.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뭔가 업무를 전달하는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아량글 작성, 아량글 문서를 작성하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은 이 사람이 다시 그 문서를 읽고 뭐또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하고 어쨌거나 일을 하는 주체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일을 하고 컴퓨터가 사람의 일을 돕는 형식이죠. 기존의 방식이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요런 게 기존이라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코딩하는 내용, 필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일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시스템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시스템이 아래 한글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 한글에 준하는 컴퓨터가 보기 위한 워드 프로세스, 컴퓨터가 작성하는 워드 프로세스로서 문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문서를 작성. 사람이 보는 문서가 아니라 컴퓨터가 보는 문서를 작성해서 컴퓨터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컴퓨터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대충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감이 안올 수도 있겠는데. 컴퓨터가 주체가 되고 문서를 작성해서 컴퓨터가 가고 그리고 웹 같은 경우도 예를 든다면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웹사이트에 접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 대법원 들어가면 전자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있어서 여기서 로그인해서 해서 그런 다음에 각종 이제 소송 절차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대법원에도 사람이 있어요. 판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판사가 있고 뭐 직원들이 있죠. 직원들이 있어서 일을 진행을 해 나가는 방식이잖아요. 그죠? 웹을 이용하는 주체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인터넷에 인터넷. 요 시스템을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대법원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죠. 대법원 시스템에 접속해서 마찬가지 내 컴퓨터를 할까요? 내가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내 컴퓨터가 대부분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소송을 진행한다. 그러니까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냐니까 기존의 방식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통로를 이용해서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는 거죠. 서로 업무를 조율 진행하는 방식이잖아요. 여기서 사람을 제거하면은 시스템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빠지고 나를 대신하는 내 컴퓨터가 나를 대신해서 1년에 뭔가 진행을 해 나가는 거예요. 굳이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표시한다 그러면은 이게 데클러티브 프로그래밍이라고 표현하죠. 데클러티브. 스펠링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요즘 제가 치매 초기 증상인지. 뭔지 용어들이 한 번씩 생각이 안 나요? 데클러 시버 그죠? 스펠 이걸 어떻게 읽죠? 데클레이티브 프로그래밍으로 얘기하면 데클레이티브 Declarative. 방금 봤던 스펠링이 DECLARATIVE. LARA. 이렇게 돼 있네. LARA.
LARA. 뭐왜 이렇게 뭐 어색하죠? 뭔가가 단 스펠링이 뭔가가 어긋나는 것 같아. 그죠? 그리고 기존은 imperative죠. 기존의 프로그래밍으로 얘기한다면은 imperative. imperative와 declarative의 차이점은 먼저 모르시는 분들은 뭐 구글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거 모르면 이미 우리 강의 녹화하는데 전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도 두 가지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임페러티브라고 하는 프로그래밍도 있고, 그리고 데클래러티브 프로그래밍이라는 것도 있고, 리눅스도 마찬가지예요. 리눅스도 시스템, 리눅스 디스트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 임페러티브 방식입니다. 임페러티브 방식인데 유일하게 닉스 OS라는 게 있어요. 닉스 OS라는 얘가 데클러티브 한 방식으로 리눅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필 방식이라고 한다, 필 체제라고 한다 그러면은 체제도 마찬가지죠. 체제도 임페러티브 한 체제가 있어요. 임페러티브 체제. 임페러티브 체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라든가 사회주의가 다 그렇잖아요. 자본주의. 아하. 막 오타가 막 생기는구나. 자본주의나 사회주의이고, 만약에 체제에도 데커러티브한 체제를 구사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필입니다. 한 체제 이걸 필 시스템. 그 필리즘이라 그럴까요? 필리즘. 캐피탈리즘, 소셜리즘과 다른 필리즘은 데커러티브한 체제입니다. 어떤 차이점이 이해가 되시나요? 프로그래밍에서 임페러티브와 데커러티브를 체제에다 적용을 하면은 그대로 체제도 임페러티브한 체제가 있고 데커러티브한 체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프로그래밍으로서 좀 비슷한 부분이 뭐냐니까 챗GPT 같은 경우가 라지 랭귀지 모델 프로그래밍에서도 기존 프로그래밍, 기존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전통적 프로그래밍 이 임페러티브라 그런다면은 라지 랭귀지 모델 LLM 이거는 데클러티브한 프로그래밍 방식이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LLM이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되시죠? 전통적인 코드 프로그래밍은 개발자가 하나부터 끝까지 하나씩 하나씩 짚어 나가는 거고, LLM 방식은 그냥 개발자가 원하는 뭔가를 얘기하면 컴퓨터 시스템이 알아서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죠? 소송도 인터넷에서 내가 소송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내가 로그인해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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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절차를 진행을 해 나가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무슨 소송을 하고 싶다고 말만 하면은 컴퓨터 시스템이 알아서 소송을 다 해주는 겁니다.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 판단도 사람이 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이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자동화. 이해되시죠? 이게 우리가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자동화예요. 그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3차 산업을 자동화한다는 것은 3차 산업을 몽땅 다 3차 산업을 다 LLM 모델로 3차 산업을 다시 적어야 되나? 3차 산업이라면 정부를 포함하는 겁니다. 플러스 정부. 정부를 라지 랭귀지 모듈이죠. 라지 랭귀지 모듈로 다시 리스트럭처링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정부도 무인 정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무인 산업. 무인 산업이 되고 무인 정부가 되고 무인 법인이 되고 다 무인화 되는 거죠. 그럼 왜 무인화를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동화를 하는 이유는 바로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피트. 사람이 문제다. 사람이 문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니까, 교통물류를 보죠. 교통물류가, 해마다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사고가 발생을 하고, 수천 명이 죽거나 다치죠.
신명이 죽거나 다치. 자, 다치. 부상 불구화된다는, 불구화되는데. 그리고, 교통 혼잡도 발생하죠. 교통 혼잡도 발생하고. 그리고, 각종 분쟁도 있고, 싸우기도 하고, 각종 소송도 진행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교통사고 발생하고, 막 죽거나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사람이 운전하기 때문에. 사람이 운전의 주체. 사람이 100명이 있다고 한다면 100명 중에서 99명이 제대로 운전한다더라도 한 명이 개판을 치게 되면 나머지 99명도 그 영향을 따라서 같이 개판을 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게 교통, 어떤 사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동절합니다. 무슨 100명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1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미꾸라지가 된다. 물을 흐린단 말이에요. 그럼 99명도 같이 미꾸라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99명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00명이 다 미꾸라지가 되는 겁니다. 100명의 사람에서 100마리의 미꾸라지로 바뀌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사회라고 하는 게, 사람. 사람이 미꾸라지도 변환하는, 진환하는 어떤 메커니즘이에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이걸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운전의 주체, 자율주행을 바꾼다 그러면은 교통사고도 없고 교통혼잡도 없고 소송도 없고 분쟁도 없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그죠? 정부나 뭐 시청이나 도청이나 뭐 공공기관의 뭐 비효율, 비능률 뭐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건 사람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시스템이 일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비효율도 없고 비능률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 선택이 아니냐니까. 지금 이제 사람이 하고 있는, 사람이 하는 일. 특히 3차 산업이죠. 특히 3차 산업. 산업에서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시스템이 하는 일로 전환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국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의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바로 사람이 하고 있는 3차 산업. 사람이 하는, 사람이 주체인, 사람이 업무의 주체인, 업무의 주체인 기존의 3차 산업이죠. 3차 산업을 시스템 위주로 전환. 위주로 전환. 그죠? 근데 이걸 제가 지난 한 달간 체제 비용이라고 하는 말로 다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근데 자동화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은 제가 지난 한 두 달 동안 올렸던 체제 비용이란 게 뭔지 요걸 이해하셔야 됩니다.